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정열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란 뜻으로 이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신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는 어떤 병자란지 그곳에 들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치료되는 은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변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잘 거동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병자들에게 늘 기회를 빼앗기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38년 된 병자는 그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못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고 원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와 저주로 병든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대답하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38년이 된 병자의 마음의 상태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참뜻을 깨달아 주님께 올바른 대답을 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치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는 네 가지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냐고 하신 뜻은 내가 정말 병에서 낫겠다는 결단을 내렸냐는 물음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겠다, 가정생활에 성공하겠다,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차원으로 이끌어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악에서 나를 놓아주시옵소서하고 부르시어 기도하지만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단호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신적 자원이 없으면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적인 자원은 바로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실 때 네, 저는 정말 낫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으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낫기를 실제로 뜨겁게 소원하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소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 이 소원의 파장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뜨거운 소원을 바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불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불기둥같이 타오를 때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소원 중 가장 강력한 소원은 금식하고 철야하며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를 통하여 뜨거운 소원을 주님께 아뢰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뜨겁게 소원하니라고 물으실 때 보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며 부르짖지 않사옵나이까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며 기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한번 믿어보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죄의 고통에서 낫고자 하느냐 질병에서 저주에서 절망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이것은 내가 나를 한번 전적으로 믿어보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능마와 같은 인간인데 나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자기 죄처럼 짊어지고
나의 죽을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청사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이롭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 내가 낫고 자라냐고 물으실 때, 네, 저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하신 질문에는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느냐라는 물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의롭게 걸어가려면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지도력 다툼을 하면 그 가정에는 기쁨이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명령할 때 내가 순복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까닭은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 저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죄의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의 고통에서 낫고자 하느냐? 환경적인 재주와 절망에서 낫고자 하느냐? 신앙의 불구에서 낫고자 하느냐? 이때 주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낫기를 결심하였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절절한 소원을 가졌느냐? 내가 나를 전적으로 믿어 내가 내 말에 순종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네, 그렇고 말고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죄와 저주, 질병과 여러 가지 불구된 곳에서 여러분을 능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구된 인생인 우리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고 질문하시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폭적으로 주를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